자, 오늘 나갈 주된 내용은 특징점 잡는 거 진행하기 특징점.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특징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라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특징점이 있다고 했죠. 그 특징점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이 끝점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간점 하나, 그 다음에 끝점 하나, 이런 식으로 총 세 개 점을 잡을 수가 있다고 했고요. 이 특징점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도형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이 특징점은 사실 정확하게는 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 기능, 자동 기능을 쓰는데 그 자동 기능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한글과 영문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OSNAP라고 써있는 게 OSNAP이라고 있는데 OSNAP OSNAP라고 써있는 그 글자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요거 객체 스냅이라고 써있죠. 자, 그거를 이제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 설정이라는 그 글자가 뜰 거예요. 설정 뜨나요? 그 설정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 그러면은 이 창이 뜰 겁니다. 자, 순서는 오른쪽 버튼 클릭, 왼쪽 버튼 클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 스냅 뜨죠? 거기에 보면은 이 특징점들이 쭉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도 다 잡혀있죠? 특징점들이 여러가지 체크가 되어있을텐데, 이렇게 저처럼 체크 되어있나요 지금? 자, 모두 지우기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러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필요한 점이 뭐냐면, 이 선에 연결된, 직선에 연결된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냐면, 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먼저 끝점이 있어요. 끝점, 그 다음 중간점, 그 다음 교차점이 있어요. 교차점. 이 교차점이라는 건 두 개의 선이 만나 요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차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끝점 있죠. 끝점. 자, 끝점의 그 기호 표시는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이 뜬다는 건 끝점이 잡힌다는 뜻이고, 중간점 있죠. 중간점 삼각형 기호로 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 있죠. 교차점 밑에 요 먼저 세 개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이 점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도형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요. 지금은 3개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 잡아주고 확인.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3개만 잡혀있을 거예요. 3개 딸랑 3개. 요 3개에 해당되는 점만 자동으로 찾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색깔이 하늘색으로 바뀔 거예요. 하늘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 바뀌신 분들은 라인 명령어 치시고 L 엔터 라인 명령어 치시고 이번에 갖다 대봅니다. 이렇게 선에 갖다 대면은 자 특징점이 잡혀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죠. 뜨죠. 자, 끝점, 중간점, 그 다음 교차점, 끝점, 이런 식으로. 그 요 기호가 뜨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뜨자마자 클릭하면은 정확하게 끝점이 잡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리다가 잘못 그렸네? 그럴 경우에는 이 선을 지워주고 라인 명령어 친 다음에 요 끝점에 갖다 대가지고 찍으시면은 바로 이제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끊기면은 이 끝점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옆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아마 끝점을 찾았을 거라 보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리다가 중간에 틀렸을 경우에는 라인 명령어 치시고 끝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냅은 단축키를 많이 써요. 단축키. 단축키는 뭘 쓰냐면요, 거기 갖다 대보시 마우스 포인트를, 거기 보면은 그 양가로 안에 F3번이라고 써있죠. 네. F3번을 눌러보면은 이 오스냅이 실행이 됐다 꺼졌다 합니다. 그래서 F3번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저 오스냅 그거 했는데 안 뜨는데요? 라인 명령어 집어넣으세요. 명령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이 오스냅 특징점 잡는 게 요런 기능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이 방법 잘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평상시에 간단간단하게 잡을 때는 이 방법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 자, 여러분도 왼손 있죠? 왼손으로 쉬프트키를 눌러요. 아, 자, 먼저 라인 명령 치고 엘엔터 치시고, 엘엔터 치시고 명령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쉬프트키를 눌러요. 왼쪽 손으로. 왼쪽에 있는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에 특징점들이 나와요. 이 특징점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그 점만 잡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간단간단하게 잡을 때는요,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리기 명령어 엘엔터 치신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끝점만 잡힙니다.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간단간단하게 할 때는. 그래서 요거를 켜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걸 꺼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간단간단하게 잡을 때는 쉬프트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거를 많이 쓴다. 명령어가 안 들어가도 요건 뜨네요. 특징점이 요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회사 가서 영문 버전으로 쓰는 회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깔아버려요. 한글로. 예전에는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 직업 교육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CAD 교육을 처음에 진행하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CAD 잘 못해요. CAD가 도입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제도는 잘 해도 CAD 명령어를 잘 사실 잘 못 다루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미숙함이 있었어요. 미숙함. 그 미숙함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영문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서 그런 말을 하죠. 회사에서는 영문으로 하니까 너도 영문으로 배워. 얼마나 좋냐, 영어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영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 질문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영문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못해. 나 이게 궁금한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어렵고, 본인도 몰라.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이 영도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영문으로 가고, 질문하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뭐 그런 식의 약간의,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 처음에 이제 교육할 때쯤 됐을 때. 그래서 CAD를 뭐 영어로 공부해라, 소프트웨어는 다 영어로 해라, 원본으로 공부해라 식으로 막 권유하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이거는 도구에 불과한 게 도구. 도구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명령어 자체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한글이 최고야. 왜냐면 한글로 읽어야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실 때 걔는 뭐 누가 와가지고 야 영어로 해라 뭐로 해라 이렇게 떠들면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한글로 깔아서 한글로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이렇게 어떤 그 난간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한글로 그 배우는 걸 되게 선호하는, 그러니까 권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영어로 해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글로 해서 이제 배우는 걸 좋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 볼 건데, 제가 이제 예제를 좀 갖고 왔어요. 눈을 알아주시고. 자, 먼저 기억이라는 글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ESC 두 번 눌러주시고 라인 엔터, L 엔터.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를 1번으로 잡고, 1번 여기를 1번으로 잡고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좌표를 기입하시면 되겠죠. 좌표 기입하는 방법은 CNC 선반에 좌표 입력하는 반복과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27 넣어주시고 X값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7mm, 그 다음에 Y값은 0이죠 그래서 콤마, 그 점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콤마예요. 콤마 올챙이 머리 콤마 찍고 0 엔터 치시면 첫 번째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지금은 화면에 축소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시키면, 이렇게 확대는 마우스 휠을 밀면 돼.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잡힌 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면 확대, 뒤로 당기면 축소,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좌표는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30, 42가 되죠. 그러면 42,0 첫 번째 선을 그립니다. 수평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42, 전체 거리값이 얼마냐면 42가 되겠죠? 42,42. 두 번째 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겠죠? 여기로 갈 때는 절대좌표 개념이기 때문에, X값이 0으로 바뀝니다. 그죠? 0,42.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도 마찬가지 절대 좌표이기 때문에 0,27 그대로 입력합니다. 0,27. 그 다음 여기 안쪽에 대각선 끝점 여기는 27,27 여기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점은 그냥 찍으세요. 이제 특징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특징점이 안 잡힐 경우에는 요거 오스랩 기능을 살려주시고, 오스랩 기능을 쓰기 싫다 그러면은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끝점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자 그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절대와 상대 요거 입력하는 거 먼저 잘 체크하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라인 명령 L 엔터. 먼저 여기 이 기역자의 끝점 있죠, 여기 왼쪽 하단 끝점을 찍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몇 미리 가냐? 20mm 가죠? 그럼 골뱅이. 자, 쉬프트키 누르고 2번 누르시면 돼. 쉬프트키 누르고 2번 골뱅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죠. 20. 그 다음에 Y값은 안 움직이죠? 콤마 0. 20, 콤마 0 엔터 치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20mm만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된 거예요. 시작점. 여기서 다시 42mm만큼 이동하시면 돼. 그럼 골뱅이 골뱅이 42,0.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또 42mm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는 골뱅이. 자, X축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콤마 Y값 15. 15 엔터. 그래서 골뱅이 0,15 엔터. 그러면 Y축 움직이고요. 그 다음 여기 얼마예요 지금? 여기 라인이 여기 치수 안 나와있네요 그죠? 또 계산해보면은 얼마가 되냐? 27mm가 되죠? 27mm 써놓으시고 자 지금 어떤 분은 다 이해가 되셨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ESC부터 시작합니다. ESC 클릭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 자, L 엔터 치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끼리 약속하죠. 저 이제 엔터는 이제 한글로 표시 안 할 거예요. 그냥 L 한 다음에 한칸 띄우면 무조건 이제 엔터 친다 보시면 돼요. L 엔터 치시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끝점 클릭. 끝점이라는 거는 기역자 기역이라 쓰네. 기역인가 이게 맞나? 헷갈리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가? 기역 이거 약간 이건가? 이거예요? 기역자 왼쪽 하단 모서리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자, 여기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해당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찍으라는 거죠. 클릭하라는 거고 자, 좌표 입력할게요. 골뱅이 첫 번째 포인트는 20,0 그 다음 골뱅이 42,0 골뱅이 0,15 골뱅이.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왜 나오냐면 지금 현재 그린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갈 때는 상대 좌표 같은 경우에 원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 참고 이해해 주시고 마이너스 27,0 골뱅이 0,27 골뱅이 마이너스 15,0 골뱅이 0,-42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은 ESC 또 눌러주시고 자,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 저도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27,0 그 다음 골뱅이 0,27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5,0 그 다음 골뱅이 0,-42 끝났죠?
이거 잠깐 보실래요? 자, 다 끝났으면은요,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가운데 보조선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기역, 니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그린 게 잘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데, 치수 기입하는 건 너무 일찍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른 상태 1번 눌러봐요. 컨트롤 키 1번.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누르시면은, 이 설정창이 뜨는데, 요 상태에서 이 선을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선에 대한 그 값이 쭉 나와요. 이렇게 여기 이 선을 딱 찍어보시면은 그 값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컨트롤 키 누르고 1번도 누르면 또 없어져요. 이거는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선의 거리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지금 증분 15mm래. 15mm 여기 15mm 맞나요? 위치가? 값이? 맞죠? 도면상으로 15. 그 다음 여기 여기를 선택해보면 값이 42가 나오네요. 여기 길이 42도 나오고 그러면은 맞는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린거를 확인하려면은 이 컨트롤키 1번 눌러가지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치수 뽑을 필요 없어요. 치수 뽑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 자, 이번은 42에 42짜리 사각형 3개짜리죠. 요거를 이제 그려볼건데 마찬가지 시작 전에 ESC 2번 눌러달라는거죠. 그 다음에 엔터. 엔터는 생략합니다. 0,0이네요 첫번째 앞에 0,0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 골뱅이 42,0 그 다음에 골뱅이 0,42 그 다음에 골뱅이 -42,0 그 다음에 골뱅이 0,-42 0,-42 1차 끝내놓고요. ESC 다시 엘엔터.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클릭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죠. 이렇게 해서 반복. 반복이 아니구나. 골뱅이 6,0이 들어가죠. 골뱅이 6,0 그 다음에 반복.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반복. 잘못됐다? 카피를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피해 가시고.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죠. 요 내용을 가지고. 자, ESC 두 번 눌러주시고 엘엔터. 그 다음 0, 잠깐 여기 첫 번째 0,0 들어가야 되죠. 요거 생략된다. 0,0. 자, 첫 번째 0,0 시작 좀 잡아주시고 골뱅이 42,0 골뱅이 0,42 골뱅이 -42,0 골뱅이 0,-42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하나 그려줬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라인 명령어 이용해서 엘엔터. 여기 끝점 찍어. 여기 끝점 찍으라는 거죠. 여기 현재 보이는 요점 요점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6,0 간격 벌어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42,0 골뱅이 0,42 골뱅이 -42,0 골뱅이 0,-42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야겠죠? 요거 지워주고 두 번째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두 번째 거 사각형을 이제 그리기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ESC 눌러주고 L 엔터 끝점 찍고 골뱅이 6,0 골뱅이 42,0 골뱅이 0,42 골뱅이 -42,0 골뱅이 0,-42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혹시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FILE 갓게이지. 자, FILE도 마찬가지로 그 F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원점으로 잡고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작하면 자, ESC L 엔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무조건 0,0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골뱅이 12,0 골뱅이 0,12 골뱅이 12,0 골뱅이 0,6 골뱅이 -12,0이 되겠네요. 골뱅이 0,6 골뱅이 얘는 18이 되나요? 18,0 골뱅이 0,6 골뱅이 -30,0 골뱅이 0,-30 여기까지가 F죠? F 완료. 자, 요거 바로 실습 들어갑니다. 자, ESC 눌러주고 L 엔터. 자, 먼저 F라는 글자를 그릴 건 첫 번째 포인트 0,0.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골뱅이 12,0. 골뱅이 0,12. 골뱅이 12,0. 골뱅이 0,6. 골뱅이, 아이고. 잘못됐네요. U 엔터. 자, 다시 하겠습니다. 골뱅이 12,0 콤마가 안 먹었네요. 콤마. 그 다음 골뱅이 0,6 골뱅이 -12,0 골뱅이 0,6 골뱅이 18,0 골뱅이 0,6 골뱅이 -30,0 골뱅이 0,-30 이렇게 해서 F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끝점 잡고 그림이 났겠죠. 여기 요거 잡고 하신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여기를 잡고 이제 이어서 또 그리겠다. 여기 기준으로 이제 좌표 짭니다. L 엔터. 시작점은요, F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골뱅이 여기는 0,-30 그 다음 골뱅이 12,0 골뱅이 0,30 그 다음 골뱅이 -1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SC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보자면, 실습. 자, 라인 명령 치시고 여기 끝점 찍고, 잠깐만. 요거 하나 빠졌네? 잠깐만요. 요거 하나 빠졌네. 골뱅이
9콤마 0이 빠져. 다시 라인 명령어 끝점 찍고 골뱅이 9콤마 0 간격 띄워주시고 골뱅이 0콤마 마이너스 30 골뱅이 12콤마 0 골뱅이 0콤마 30 골뱅이 마이너스 12콤마 0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가 끝. 두 번째가 잘못 그려졌네.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12콤마 0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L은 L은 여기를 기준 잡으면 되겠네. 여기 여기 기준 잡고 여기를 기준 잡고 또 시작. 자 마찬가지 L 엔터 하시고 시작점은 I I 형상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자 먼저 끝점 선택해 주시. 끝점 선택 자 먼저 골뱅이 9콤마 0 그 다음 골뱅이 30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얘가 12mm라고 했죠? 12mm 그러면은 12니까 18 12 18 마이너스 18콤마 0 골뱅이 0콤마 24 24mm가 되겠죠. 6이니까 밑에가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6콤마 0 그 다음에 골뱅이 0콤마 마이너스 30 그 다음 ESC 요렇게 해서 이제 I 이후에 L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실습하면 라인 명령을 치시고 끝점 자 골뱅이 9콤마 0 간격 띄워주시고 골뱅이 30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마이너스 18콤마 0 골뱅이 0콤마 24 골뱅이 마이너스 6콤마 0 그 다음 골뱅이 0콤마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어? 잠깐 6이 아니군요. 이 10이었죠 12 12 다시 여기 수정 여기 수정 다시 할게.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18콤마 0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0콤마 24 골뱅이 마이너스 12콤마 0 마이너스 12콤마 0 골뱅이 0콤마 마이너스 30 다시 골뱅이 0콤마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L도 완성. 그 다음에 이제 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작점을 여기다 잡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여기다가 시작점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L 엔터 치시고 L L 형상의 왼쪽 하단 모서리 끝점 선택. 그다음 끝점 선택해 주시고 좌표를 입력하게 되면 먼저 골뱅이 9콤마 0 골뱅이 30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18이 되겠네. 18 골뱅이 마이너스 18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12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마이너스 12콤마 0 골뱅이 0콤마 6 골뱅이 18콤마 0
골뱅이 0,6 골뱅이 -30,0 골뱅이 0,-3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자 바로 이어서 실습 들어갈게요. 자 라인 명령 LNTCC고 끝점 찍고 골뱅이 9,0 그 다음 골뱅이 30,0 골뱅이 0,6 골뱅이 -18,0 골뱅이 0,6 골뱅이 12,0 골뱅이 0,6 골뱅이 -12,0 골뱅이 0,6 골뱅이 18,0 골뱅이 0,6 골뱅이 -30,0 골뱅이 0,-30 요렇게 해서 또 2도 끝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FILE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 뒷장 뒷장 넘어가죠. 자 뒷장도 이제 이어서 할건데요. 뒷장의 이제 왼쪽 거는요, 왼쪽 하단 모서리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왼쪽 하단 모서리 원점. 왼쪽 하단 모서리 원점.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반시계 방향. 여러분들이 CNC 선반이라는 그 프로그램 짜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익숙할 거예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선 그리기.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건 중간 끊어가면서 이제 이론 설명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할게요. 자 먼저 엘엔터 그 다음에 0,0 얘는 절대좌표죠. 그 다음에 상대좌표 넘어갑니다. 이제 골뱅이 15,0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20 골뱅이 35,0 골뱅이 0,-20 골뱅이 25,0 자 여기까지 이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들어갑니다. 자 엘엔터 첫번째 0,0으로 절대좌표로 원점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15,0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골뱅이 25,0 골뱅이 0,+20 골뱅이 35,0 골뱅이 0,-20 골뱅이 25,0 이렇게 해서 1차 진행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이게 50이죠? 50 전체 높이가 50 자 먼저 이어서 이제 골뱅이 0,50 그 다음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그 다음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골뱅이 -30,0 골뱅이 0,-20 골뱅이 10,0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골뱅이 -20,0 골뱅이 0,-50이 되겠습니다. 끝났죠? ESC 또 실습 진행합니다. 라인 명령어 자 끝점 찍고 골뱅이 0,50 골뱅이 -20,0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30,0 골뱅이 0,-20 골뱅이 10,0 10,0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10이네. 이거 틀렸죠? 마이너스 10. 자, 골뱅이 마이너스 10,0 그 다음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골뱅이 0,50 골뱅이 0,-50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 거 끝났고 이제 오른쪽 거 갈게 이어서 자 오른쪽 거는요 거기 왼쪽 하단에 20,20 정사각형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치수 보조선 양쪽에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지점 서로 엇갈려 있는 요 지점을 원점을 잡고 할 거예요. 그 치수 보조선에 있는 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도형은 이렇게 현재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를 원점을 잡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갑시다 이제. 자 여러분들 초반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 그리는 거가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설명은 이제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영상 또 복습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엘엔터 그 다음에 왼쪽 하단 모서리 치수 보조선의 그 교차점을 원점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좌표로 20,0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0,0 그래서 절대좌표 20,0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좌표 20,0 그 다음 상대좌표로 50,0 상대좌표로 0,10 상대좌표로 30,0 상대좌표로 0,-10 골뱅이 상대좌표란 뜻이죠. 그 다음에 20,0 여기까지 한번 우선 그려볼게요. 자 진행합니다. 엘엔터 먼저 절대좌표로요 20,0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고 그 다음 골뱅이 50,0 골뱅이 0,10 골뱅이 30,0 그 다음에 골뱅이 0,-10 골뱅이 20,0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올라가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이 28 22가 되네. 높이가 22 그럼 골뱅이 0,22 골뱅이 자 대각선이죠. 대각선은 동시에 잡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X는 마이너스 25 그 다음 Y는 플러스 1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5,0 골뱅이 0,+10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20 골뱅이 20,0 골뱅이 0,20 골뱅이 마이너스 20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0 콤마요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20 콤마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골뱅이 0,22 첫 번째 수직선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25,18 대각선.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15,0. 골뱅이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골뱅이 0,-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10.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20,0. 이렇게 여기까지 끝난 거죠. 여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마무리. 마무리는 먼저 골뱅이 0,-20. 그 다음에 골뱅이 20,0. 골뱅이 0,-20.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골뱅이 0,-20. 골뱅이 20,0. 골뱅이 0,-20. 요렇게까지 완료. 요렇게 해서 이제 답은 다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 또 한번 더 복습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